여러분, 그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지금 세 번째 녹화를 합니다. 그 뭐, 녹화를 녹화를 여러 번 해도, 뭐 길게 오랫동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짧게 짧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게스트를 뭐 초청해 가지고, 뭐 여러 사람이 이렇게 토론하는 형식으로 어 녹화를 한다면은. 뭐, 말하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가겠지만은, 혼자 떠드는 거니까, 아, 원맨 쇼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뭐, 오래, 혼자 떠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짧게 짧게 하니까, 이제 그, 어, 주제를 다양, 다양하게 해가지고, 어, 여러 가지 녹화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이 그, 토요일 오후 1시 30, 37분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나라 그 전투기를 KF21 만드는 것과 같이 해가지고, 어, 좀그 6세대 전투기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KF21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만든다니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열등감에, 어, 심한 열등감에 그 젖어 있었습니다. 그 열등감을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뭐 조선 놈은 뭐 사흘이 멀다하게 패야 된다. 어, 이런 얘기들이 그 민간의 그 통령대도 속담이었어요. 어, 조선 놈은 사흘이 멀다게 하 한번 제대로 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뭐 제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런 뭐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비하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열등감을 많이 가졌다 거죠. 그리고 뭐어 해방 후에는 그어 미제물건은 똥도 좋더라. 어미 미국놈 물건은 똥도 좋더라 이거예요. 근데 조선놈의 물건은 미국 미국놈이 싸놓은 똥보다도 못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얼마나 그 비하라고 열등감에 젖어 있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그런 그 열등감이 이 밑바탕이 돼 가지고 kf 21 전투기를 우리 스스로 만든다고 하니까. 그 열등감을 그대로 그 노출되는 사, 노출시키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무슨 열등감의 말들을 했냐면은 KF21? 그거, 어, 부품은 다 외국에서 수입해 와가지고 조립에, 조립이나 해가지고 껍데기에만 태극기를 그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소가리는 소, 속에, 속 내장은 다 외국 거고 껍데기만 갖다 씹어놓고 그렇만 그려놓은 거다. 그 말이죠. 그렇게 비하를 한 겁니다. 근데 kf21 그 전투기가 우리 전투기 그 부품 국산화율이 얼마죠? 우리 국산화율이 70%입니다. 나머지 30%만 외국에서 수입한 부품이에요. 그러니까 국산화 부품이 70%라는 거는 이게 상당한 겁니다. 음, 상당한 거예요.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런데 또 그렇게 (KF21) 전투기를 만들어내니까 또 무슨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은 남들은 (6세대) 전투기를 만든다는데 어 (6세대) 전투기를 만들어서 실전에 배치한다는데 기껏 (4.5세대나) 어? (5세대) 전투기를 만들어 가지고 뭐하려고 하느냐 또 이렇게 그 열등감 어~ 이그 내재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봅시다. 내가 그 나는 뭐그 군사적인 뉴스를 군사적인 뉴스에 관해서 내가 뭐 상당한 어떤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어 군사적인 뉴스를 으, 전문적으로 하는 뭐 꼬리 튜, 튜브라든지 체리 튜브라든지 이런 그 에, 그런 그 유튜브 사이트를 봅니다. 내가 구독을 하는데 <laughs> 그 잠깐만요. 어, 꺼리튜브라는 그런 유튜브 사이트가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꺼리튜브 그 꺼리튜브를 보면은 말이죠. 일본은 일본은 육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단계로 진입을 했다래요. 그러니까 일본이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단계에 진입을 했는데 한국은 뭐야? 어 일본은 벌써 6세대 전 6세대는 라건 무인 스텔스 전투기를 6세대 전투를 전투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일본은 벌써 어 무인 스텔스 전투기를 만드는 대로 돌입했다는데 이제 이제서 뭐4.5 5세대 전투기를 만들어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냐. 어 이렇게 또 열등감에 젖어서 말들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근데 그 내막을 살펴보면, 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비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과거의 그 일본이, 이 과거의, 과거의 일본이 그, 어, 자기 스스로 이 전투기를 만드는 게많았다그래요 그런데 그 과거의 일본이 만든 전투기를 봐도 크게 수출을 못 했다는 겁니다. 이 전투기를 만들면은 이 수출을 많이 해야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뭐 농사 지을 때 아무리 그 농산물을 많이 생산을 한다 해도 어? 팔로를 개척을 해가지고 팔아먹 농산물을 제 값을 받고 팔아먹을 수 있어야지 아무리 뭐 농사를 땀 흘려 짓는다고 해도 팔아먹지 못하면 그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일본이 과거에도 전투기를 많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 만들었는데 크게 수출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출하지 못했고또 지금 일본이 그 6세대 전투기를 만든다 고 하는데 그 내막을 알아보면요. 영국, 영국과 미국의 기술이 많이... 그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일본이 6세대 전투기를 만든다고 하지만은 거기에는 그 로키드 마틴과 예, 그 시, 협업을 한게 있고 또 영국의 무슨 영국의 무슨 기술을 갖다가 어, 만드는 그런 게 많다는, 마, 많다는 겁니다. 많는 그러니까 일본이 6세대 전투기를 만든다고 해봐야 100%다 자기네 기술로 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 이 뭐,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뭐, 뭐, 어, 협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영국의 에, 첨단 기술을 갖다가 에,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6세대 전투기를 만든다는 건100% 일본의 그 기술이 아니다 거죠. 기술도 100% 일본의 기술이 아니고 설사 과거의 설례를 봤을 때 일본이 그 전투기를 만들어서 수출에 성공한 적도 별로 없다. 수출 실적도 미미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본이 6세대 전투기를 만든다는 것에 관해서 과히 우리가 그 어, 주눅 들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한국은 어 이제서야 남들은 그 그래 남들은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단계에 돌입했다는데 아 이제서 무슨 4.5 5세대 전투기를 만들어 가지고 어떡할 거냐? 그렇게 마냥 비하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우리나라 그 내막을 보면요. 우리나라 kf21 전투기가 거의 100% 국산화 기술, 국산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 k f p 21일 그 전투기에 장착되어 있는 A4 레이더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과학의그런 상식이 있어야 되는 건데 A4 레이더가 미국이 만든 기술입니까? 영국이 만든 기술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A4 레이더라는 건요. 한국이 세계 최초로 만든 레이더입니다. 그 한국이 세계 최초로 만든 레이더가 k f p 21 전투기에 장착이 됐다고 합니다. 왜 예, 놀라운 겁니다. 그러고 어, 우리나라가 또 세계 최초의 그 기술을 개발한 게 뭐냐면은 스텔스 기술을 스텔스 기술을 우리나라가 최초로 개발한 겁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었잖아요. 그 스텔스 기술이 뭡니까 도료를 칠한 거거든요. 페인트. 그러니까 전파를 받으면은 전 레이더가 보낸 전파를 받으면은 전파를 반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파를 흡수하는 그 페인트를 칠해서 그러니까 전파를 흡수하는 페인트를 비행기에다 칠해 가지고 그 그게 스텔스 전투기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 스텔스 기술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파를 흡수하는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그 스텔스 전투기가 된, 된 건요. 한번그 비행하고 오면은 그때마다 그 스텔스 도료를 다시 또 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지비가 스텔스 전투기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요. 비행할 때마다 한번 비행하고 돌아오면 또 다시 그 스텔스 페인트를 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거롭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요즘에 그 요번에 그 세계 최초로 개발한 다중 분광 스텔스 기술이라는 거 뭐냐면 이건 이게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스텔스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스텔스 페인트를 칠해서 스텔스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비행기를 비행기 기체 자체. 그러니까 비행기 몸체를 이루는 그 금속 자체가 전파를 흡수하게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 소리까지 흡수하는 게 아니고 아, 전파 전파만 흡수하는 것이 아니고 소리까지도 흡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이 만든 스티, 저 개발한 스텔스 기술이라는 건아껴도했겠지만 페인트를 칠해서 스텔스를 만드는데, 우리나라가 요번에 세계 최초로 어 만든 다중 분광 스텔스 기술이라는 건 뭐냐면은, 페인트를 칠하는 것이 아니고, 어 비행기 몸체를 이루는 금속 자체를 스텔스 금속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가 최세계 최초로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과정에 돌입했다 해도 일본이 자체 세계 최초로 자체 개발한 기술로 만든 것이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미국 영국과 합작을 해서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데 돌입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KF-21은 어떻습니까 그건 뭐 거의 100% 우리나라 기수, 기술로만 만들어진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한 거죠. 우리나라가. 그까지 일본에 주눅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마냥 손 놓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거든요. 아까도 지금 6세대 전투기란 게 뭡니까? 6세대 전투기라는 거는 그 무인 무인 스텔스기가 6세대 전투기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다중 분광 스텔스 기술을 우리는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우리나라도 벌써 6세대 전투기에, 저 6세대 전투기를 향한 상당한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응? 그리고 대한항공에서 지금 만드는 그뭐 드론이라고 하는데 무인 스텔스 드론을 지금 저 무인기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투기, 전라나 전투기라고는 칭하지 않고 드론이라고 칭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6세대 전투기, 전투기로 가는 기본적인 그 힘이 되는 겁니다. 기본 기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6세대 전투기를 마냥 손 놓고 있다. 이것은 절대 아니에요. 어. 우리나라도 지금 6세대 전투기를 향한 그런 기술이 예, 기, 기반이 되는 그 6세대 전투기를 제작하는 기반이 되는 그 기술을 우리나라는 뭐 미국과 영국과 합작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기술들로 어해 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언론에 보도되는 그 비상적인 내용만 봤을 때는 아이고 일본은 벌써 6세대 전투기를 만든다는데 우리는 그까지 이제야 뭐 4.5세대 전투기를 만들어서 뭐래? 이렇게 피상적인 면만 피상적인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열등감을 가지고 가질 수 있는데 그 세세한 내막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렇게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우리가 오히려 일본보다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다. 그거죠. 응?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이 6세대만 전투기를 만든다는 거는 일본 기술이 아니라 미국과 영국과 합작을 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KF-21은 거의 100%가 우리나라 기술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디 뭐 합작을 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 KF-21은 독자적인 독자적인 한국이 그 연구에서 개발한 AESA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고 AESA 레이더 아까도 했지만 AESA 레이더라는 것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독자적으로 개발한 레이다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얘기, 얘기했잖아요. 다중분광, 스텔스 기술도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최, 세계 최초로 만든 기술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다중 분광 스텔스 기술은 비행기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개발한 스텔스 기술은 페인트를 칠하는 기술이니까 그냥 날아다니는 날아다니는 비행기에만 그 스텔스 기술을 적용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세계 최초로 연구 한 그 다중 분광 스텔스 기술이라는 거는 페인트를 칠하는 기술이 아니고 그 몸체를 이루는 그 금속 자체를 스텔스로만 제작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어 비행기뿐만이 아니고 뭐어 전차, 뭐 장갑차 이런 데까지도 응용을 스텔스 기술을 응용을 시킬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대단한 거죠. 그 우리는 우리는 이게 다중분광스텔스 기술 그다음에 에이사레이다 기술 이런 게다 육세대 무인 전투기를 제작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하죠. 우리나라 기술이 응?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아끼는 내가 천모리 얘기겠지만 괜히 그 우리나라가 예전서부터 뿌리 깊은 열등감에 저도 있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 누구는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뭘 해가지고 뭐라느냐 뭘 어? 등등 그 열등감에 젖은 얘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 열등감에 젖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그 상당한 나라입니다. 내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 컴퓨터에 들어가는 제일 핵심적인 부품 중에 CPU라고 있습니다. CPU가 있고, 그 메모리 칩이 있습니다. DDR이라고 하는 메모리 칩이 있거든요. 그두 가지가 그 컴퓨터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부품입니다. 근데 그 CPU는? CPU는 미국의 인텔이나 AMD가 독점했잖아요. 그리고 그 DDR이라는 건 메모리 칩이라는 건그뭐 삼성전자하고 그 SK 하이닉스가 아, 독점했다고죠.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만든 그 연구에는 기술을 보면 연, 말이죠. 예전에는 CPU하고 d d r 하고 엄격하게 분리가 됐습니다. 그니까 DDR은 그냥 단순히 메모리고, 메모리고, CPU는 연상 능, 능력을 이제. 예, 주, 중앙처리, 그, 어, 칩이다, 그죠. 이 사람으로 말하면 두뇌에 해당되는 그런 칩이었다. 그래가지고, 이 DDR과 메모리 칩과 CPU는 달랐습니다. 예, 분명히 다른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삼성전자와 에, SK 하이닉스가 개발한 기술을 보면 말이죠. 앞으로는 DDR이 메모리 칩이 CPU, CPU 노릇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칩이 메모리 칩이 CPU 능력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텔은 이제 망했다 이렇게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텔이 야 이거 한국 삼성에서 한국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그동안 우리가 만든 CPU를 메모리가 CPU까지 하는 메모리가 CPU 역할까지 하는. 그런 걸 신제품을 또어 만들었다 했더라. 야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이래 가지고 뭐어 이제는 인텔이 인텔과 AMD가 CPU 만드는 일에만 열중하지 않고 뭐 자동차 파워문들을 이제 에에 만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도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과거에 그 어? 반도체 왕자라고 했던 인텔과 AMD마저도 삼성과 SK 하이닉스한테 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요. 예 이게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대단한 나라요. 그러니까. 어, 일본이 지금 6세대 전투기를 만아껴두 되지만, 일본의 6, 본이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단계 둘이 했다그러니까 일본은 일본이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데, 우리나라가 고작 이제 뭐 5세대급 전투기를 만들어서 뭘 하겠느냐? 아, 이렇게 그 열등감에 젖을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 어, 어 실질적인 내막을 들여다보면, 어, 절대 그렇지 않,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그. 내가 그 거리튜브 어, 예, 거리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좀 어, 올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그 남이 제작한 영상을 함부로 올릴 수가 없잖아요 어,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튜브에 올라온 그 영상을 올릴 수는 없고. 어 여러분들이 한번 꼬리튜브를 접속해서 그 보십시오. 내가 그꼬리튜브를 그 접속해서 볼수 있는 그런 그꼬리튜브 유튜브 사이트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밑에 밑에 자막이 보이시죠? 어, 이 자막을 클릭하면은 리튜브그 어, 채널로 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